안녕, 톡투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소희입니다. 안녕, 톡투미 공지한 것처럼 사연을 받아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고 하는 컨텐츠로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첫 촬영이죠. 첫 촬영인데 굉장히 낯설지가 않아요, 여기가. 마치 또 한 번 와본 것 같고. 네, 아무튼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늘 첫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몇 개월 만에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다들 이제 한가씩 뛰어앉기도 하시고 마스크도 끼고 뭔가 다들 조금 어색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바라보는 저도 좀 어색하고 해서 굉장히 이색적인 공연을 좀 했던 경험이었는데 슬프기도 하고 힘이 많이 좀 빠지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또 힘은 계속 내야 되니까 회사에서 이럴 때 요즘 다들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조금 하나 해서 몇몇 팬분들께라도 좀 힘이 될 만한 그런 게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하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평소에 친구들 고민 상담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뭔가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보자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민 상담을 한다는 게 한 몇 줄로 제가 모든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작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시작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서툰 게 보여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참 다양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고 약간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들 많은 고민을 안고 사시는구나. 원래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사연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둔 48살 아빠 톡투입니다. 저의 고민은 제 딸에 대한 것입니다. 두 딸과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캠핑도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면서 사이좋은 부녀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서운 사춘기를 정면 돌파 중이라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대화를 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춘기하고는 안 친했을 것 같은 소희님네도 딸이 둘이신 거로 아는데 아빠와도 굉장히 잘 지내셨을 것 같아요. 딸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 시점에서 아빠의 역할은 어때야 하고 또 기다린다면 그런 딸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이맘때쯤 사춘기 딸들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춘기 겪었죠. 사춘기가 좀 소극적으로 온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짧게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부모님도 힘들 그 사춘기, 격동의 사춘기 시기를 겪었죠.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게 간섭으로 느껴지고 왜 나를 이렇게 존중을 안 해주지? 내 시간을 왜 이렇게 존중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극복하고 싶은 의지도 없었고 나는 이 사춘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사춘기가 지났고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사춘기였구나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 때 약간 저답지 않은 행동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큰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그 일을 엄마 아빠가 겪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당황스럽고 되게 놀라고 뭐라고 하고 싶기도 했었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의외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그 당시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며칠 지나고선가 다시 그 생각이 나면서 고마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이 사춘기를 무겁지 않게 되게 건강하게 짧게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도 노력을 해주신 거죠. 실수를 하고 넘어졌을 때 그거를 순간적으로라도 다그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발 좀 물러나서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은
같은 상황을 두 번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다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버님도 이런 사춘기 딸을 겪어보신 게 처음이셔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따님만큼이나 또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 잘 지나갈 그런 시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기에 한 발 물러서서 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를 좀 주는 게 오히려 따님분의 사춘기가 좀 짧고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길이 아닌가. 그 캠핑학과 많이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만 있으면 사실 나이가 어떻게 되건 우울해지잖아요. 축축 처지고. 사춘기 시기에도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좀 시원한 공기도 맞고 따뜻한 햇빛도 쐬고 하면서 그래 넌 저기 가서 좀 쉬어 하는 그런 어른들의 작은 배려, 그런 게 참 그 나이 때는 고맙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그쵸? 너무 좋은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아버님 아래에서 자란 분이시라면 따님도 정말 건강하게 사춘기 시절을 극복하고 또 아버님한테 분명 고마워하면서 지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들만 조금 자제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금 챙겨주시고 사랑을 표현해주시고 하면은 또 혼자 시간을 좀 주고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금방 잘 극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따님도 그렇고 그런 따님을 지켜보시는 아버님도 그렇고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톡투입니다. 저는 올해 2월 20살에 입대를 했습니다. 대학에 붙은 후 부모님께서는 1년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자라는 생각으로 입대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비록 사이버 강의지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을 쌓고 있는데 그동안 저는 군대에서만 있는 게 굉장히 무료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20대 초반이라는 꽃다운 시절을 허무하게 날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사회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군 생활 중에 자기 개발도 해보려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으려고 하는 중이지만 지금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한편의 걸림돌입니다. 저 자신이 한 선택이기에 후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아, 그게 어떻게 본인 선택이에요, 군대 간 게. 솔직히 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 나이, 단 1, 2년일지라도 20살 그 초반에만 해보고 싶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날린다는 느낌을 정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죠. 군대를 안 다녀온 여자로서 이런 사연에 공감을 100% 하고 감히 뭔가 얘기를 나눈다는 게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순 있지만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군대 간 친구들하고 지금은 제 남자인 친구들이 다 제대를 했지만 다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군대 가는 걸 지켜봤고 또 군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너무 많이 지켜봤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힘들죠, 사실. 다들 극복을 하긴 했거든요, 제 친구들은. 뭐 짧고 길던 간에 극복을 하고 그 남은 개월 동안 정말 자기를 위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고치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서 다들 나왔어요. 그 정말 불편하고 낯선 것들 투성인 공간에서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하면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다 나왔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톡투님도 이 시기는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싫은 것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대를 하고서의 나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하게 흐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제 군대 친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 군대 다녀온 친구들한테 전화해볼까?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 상담 콘텐츠를 하나 해가지고 찍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군인으로서 이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물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참 의미 있게 느껴지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힘들다. 이제 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갔다 온 사람으로서 갔다 온 사람이 또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와닿게 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 왜 지금 군대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너무 나가고 싶고 그런데 조그만 목표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난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 큰 목표를 하나 크게 정해놓고 작은 목표를 밑에 여러 개 두는 거지. 그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나중에 큰 목표를 다 이루었을 때 뭐 성취감도 더 있고 맞아. 그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이미 시간은 굉장히 많이 지나가.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언제였어? 극복을 한 시기가 계급으로 봤을 때 언제였어? 한 일병 말에서 한 상병 넘어갈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때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런 생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조만간 보자고요. 시험 끝나면. 아, 네 좋죠. 놀러 와 시간 될 때. 예. 안녕. 시험 잘 보고. 오케이. 고마워. 조심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하나씩 뭔가 이뤄나가고 또 이렇게 해치워 나가 보면은 그래도 시간이 금방금방 흐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누군가한테 한 번 더 이 얘기를 듣고 힘을 내서 좀 해보고 싶으셔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제 엔딩을 해볼까요? 다양한 분들의 삶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힘과 위로가 된다면 사실 그거 하나 보고서 이 컨텐츠는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꼭 부디 많은 독투님들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또 내일은 나아질 거니까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자 평소 말하지 못했던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바로 안녕 톡투미 시간인데요. 익명으로 진행되는 컨텐츠니까 편하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생각해보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회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 댓글과 더보기란에 상세히 관련 사항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정독해주시고 또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회 촬영 때 뵐게요. 이번 주도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인사는 우리가 안녕 톡투유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끝인사는 안녕 톡투유로 할게요. 자, 안녕 톡투유.저희 차 지금 먹어도 되죠? 아니 또 저희 컨셉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의 컨셉이라서 차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차를 이렇게 끓여서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게 아닌가? 제가 바다만 봐가지고 그럼 이게 필요 없네 이거는
아, 이게 잘못했네.